이게 뭔가 또 하실 겁니다. 죽늙은이의 주책이라고 할까요? 아, 샌달이라고 하는 신인데, 제 기억에는 마트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중저가라고 해야 될까요? 중저가의 일반 공산품입니다. 그런데, 아, 산 지는 한 5년쯤 된것 같아요. 엊그제 이 신을 신고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외부로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겁니다. 여기는 정상으로 보이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비정상이죠. 그리고 이 끈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끊어질 겁니다. 아, 물건을 소중하게 아끼고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고치는 것에 도전해 봤습니다. 이렇게 오리다 풀어진 것을 뭐 정상적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뚫어진 구멍에 맞춰서 여기 보이는 나일론 실로 투명한 나일론입니다. 이 실을 가지고 한 10여 분 고생을 해서 이렇게 고쳐봤습니다. 아,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. 그중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쓰레기 문제죠. 일회용품의 문제도 있고,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,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이렇게 분리하다가 보면 엄청난 양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그래서, 비록 이거 하나 뭐, 한 10,000원, 20,000원 정도 했을까요? 그 정도뿐이 되지 않지만, 아끼고, 고치고, 쓸수 있다면, 뭐, 예전에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지만, 그렇게 할수 있다면, 좀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우리가 자연 환경에 좀 순응하면서,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력하지만 이런 사진을 한번 올리고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